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는 39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에 대해서 또 여기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정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개발의 개념이 주어져 있어요. 이 개념에서는 요게 법령에 의해서 정의를 할수 있고, 이론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 기억해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거기 개발의 개념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조성에 의한 것도 개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까지 건축한 것도 넓은 의미의 개발에 들어가는데, 법령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속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마지막 줄에 거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거. 예, 요거는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예,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을 때, 1번은 예,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그러면 얘는 빠져야 된다는 거. 예,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단 박스에 보시면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 있는데, 그게 개발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는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다. 예, 요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는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얘는 자연 상태로 현장에 존재하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예,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만약에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비가역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장 자원 토지는 자연 상태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가치를 예,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각종 예에서 자연재해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하는 게 산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제 산소 등을 공급할 때그 중요한 역할하는 게또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즉 예를 들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토지를 우리가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고요. 이 토지를 개발할 때는 우리가 뭐를 인식을 해야 되냐면, 일단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에서는요, 민간이 대금의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쉽지 않았었단 얘기죠. 기존의 공영개발이나 토지구역 정리사업 등으로.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과 사용 또는 수용방식, 혼용방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조성해서 시장에 공급을 했을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가가 너무 비싸게 되면 그 위에 지어지는 주택들도 너무 비싸게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개선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적인 주체가 개입해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죠? 예, 요게 유도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분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틀림없이 소유권 관계의 변화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용 방식 같으면은 소유권이 소멸이 될 거고, 환지 방식 같으면은 이제 소유권이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 틀림없이 외부 효과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죠?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서 일부를 환수를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실도 메꿔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분적 형평성이라는 걸 추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특성을 무시하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충분히 반영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개발 대상의 토지가 현장자원과 상품자원이 있고 이런 표현까지 언급이 되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더 예, 들어가서 정리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옆에 이제 가면 개발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아, 여기서 분류해 보시면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공적 주체가 이제 주도가 돼서 행하는 개발을 공영개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공영개발은 민간개발과는 달리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비용 편익 비율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비용이고요. 여기가 편익이라고 그랬을 때. 예, 이걸 우리가 편익 비용 비율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은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 개발과는 달리 공영 개발은 사회적 편익도 고려해야 되고요.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개발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공영 개발의 장점이라는 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공영 개발은 원칙적으로 이게 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나중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원천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환지 방식과는 달리 감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단점에서 언급이 된게 있어요. 예, 공영개발 방식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일정한 지역이 만약에 여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막 돌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아, 이게 개발이 되면 아, 땅값 상승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가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때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생각한 개발 이익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게 공영개발 방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정리,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단점에서는 고개 시험상에서는 한두번 인용이 됐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별표를 하나 해야 될 것은 옆에 제가 그 밑에 가면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는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예. 공영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 있어요. 예,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체 개발이에요. 자체 개발은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하고요. 이익도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위험, 개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위험도 역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장한 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주 공동 사업 방식에서는 자, 개발업자는 자금을 대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서 자금을 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때 들어간 개발 자금을 정산해 줄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형이 있어요. 또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어요. 아니면은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 모집하듯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얘라고 그랬어요.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인 거예요. 예,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는 것은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 있죠? 예. 요 토지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도 얘가 조달을 해요. 자금도. 그리고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개발업자는 뭐를 해주냐면
얘를 이렇게 건설을 해줘요. 건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양을 할때 공신력 문제 걸리니까 이 개발업자에게 분양 대행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분양을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건당 개발업자에게는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방식 안에서는 개발업자가 자금을 같이 뭐 부담한다든가 이익을 같이 나눈다든가 지분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요 신탁 설정이 되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고요.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돼요. 그러면, 자, 위탁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이전을 시켜요. 그러면 건설 자금은 이 사람이 조달하게 돼 있어요. 신탁회사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금으로 이 개발 사업을 완성을 시켜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을 위탁자 아니면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뭐가 이전이 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이건 우리가 금융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토지신탁 개발의 가장 큰 단점은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가지고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게 되면 신탁사의 입장에서는 대출 받아서 조달한 건설 자금의 상환이 어려워질 것이고, 여기 있는 위탁자는 신탁 증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대출 받아 쓴 돈을 상환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토지신탁 개발과 사업 위탁 방식이 있을 때 여기는 사업 주체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된다는 거를 예, 잊지 마셔야 되겠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었을 때, 요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천안에서 논산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그 개발을 했을 때, 이때 참여한 회사들이 뭐 LG 뭐 L 건설이라든가 H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굴지의 대형 건설사에다가 중소 건설사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완성한 게 사업비가 1조 7천억인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혼자서 부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393페이지에 가면 중간 바로 밑에 가게 되면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지문 2에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금의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개발 후 분양이나 임대를 개발업자가 대행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과 유사한데, 토지 신탁 방식이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밑에 토지 신탁 방식은 3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의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거.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395페이지에 가면 문제 밑에 예,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환지 방식, 별표 하시는 거죠. 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때 가장 시험상에서 많이 인용이 된게 환지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공법상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 거예요. 그죠? 아, 이거는 말 그대로 농촌 지역 같이 좀 미개발된 지역이 있잖아요. 전으로도 사용이 되고, 뭐 임야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 이렇게 농로라고 그래서 조그만 도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여기 뭐 논밭, 여기에서 뭐 전, 답,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토지를 도시형 토지로 이렇게 개발해 주는 거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쌓게 되고요. 거기에다 이렇게 구획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뭐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기 위한 이제 보류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채비지라고 해서 매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예,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가 만약에 한 1000평이고요. 가치는 한 1억짜리가 됐을 때 얘를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한 뭐 700평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가치는 한 3억으로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예, 오히려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강남 쪽이 예전에 영농지구라 했을 때 거기 개발이 돼서 환지 방식으로 쓸 때는 원래 지가 대비 2200배가 되어서 과도한 이 보상이 이루어졌던 방식이 그 당시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도시개발법에 포함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환지 방식에 보면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다시 뭐 해주냐면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매각이란 얘기는 돈 받고 팔한다는 얘기고, 이건 분배한다는 얘기는 다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바꿔준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권리가 축소되는 형이다. 간보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환지 방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 우리가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면 매수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수용이라는 것은요, 공적 주체가 말 그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예, 그런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 방식이라는 거는 사적인 주체가 예, 비용을, 대가를 지급하고 강제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또 사용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전면 매수 방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식이 전면 매수 방식이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신개발하고 재개발이 있는데 이 환지 방식이 요게 신개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예, 요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신개발이 있고 이제 재개발 방법이 있는데 재개발의 구별을 가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도 예전에는 시험에서 인용이 다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재건축 사업은 주로 공동주택에 모여 있는 거.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쓰는 게 재건축 사업이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우리가 발열이라고도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시행 방법에 따른 구별이라고 3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것은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전 재개발이라는 건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방지해서 예, 미연에 방지해서 그 지역의 시설을 계속 보존하는 데 초점이 둔 개발이라고 그러면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걸 원래 상태대로 원상 회복시켜 주는 개념이다. 요런 정도로 보존하고 수복 정도를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예,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398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단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기보다는요. 지문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398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있는데 요 중에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할 때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이렇게 글자를 따준 이유는 순서를 두 번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개의 순서, 다섯 개의 순서를 물어봤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하고요. 개발의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이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은 시장에서 수요자가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획을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해서 아마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 노인에 대한 기준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 계략적으로 파악하는 거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계략적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 이제 기억하시고요. 아, 기본적으로 부지를 모색 및 확보하는 단계가 있는데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적합한 부지를 찾는 거. 예.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매도의 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도 사업 파트너로 참여시켜서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타당성 분석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때, 자, 여기서는 법률적, 물리적,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타당성 분석했을 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0%인데 A라는 개발업자는 8%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B는 11%, C는 예를 들어서 15%의 수익률을 요구하면 A는 타당성일지 몰라도 나머지는 타당성이 없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의 타당성 분석의 단계에서 지문 3번에 대한 것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금융단계죠. 이때 조달하는 게 부동산 개발금융이죠.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젝트 금융이나 아니면 리츠 이런 걸 통해서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설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케팅 단계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이렇게 초기 단계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중간 단계부터 한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도 법률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정도의 용어 정도는 예, 구별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마케팅에서는요 중요 임차인하고 정박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박 임차자는요 말 그대로 앵커 테넌트라고 해서 우리가 배가 바다에서 정박할 때는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임차자. 그러니까 은행이나 관공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중요 임차자는 키 테넌트라고 해서 소위 얘기한 대로 군소 임차자하고 계약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끔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 임차자. 예를 들어서 그 상가에 대형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요. 그러면 1층에 약국들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영화관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커피숍, 뭐 식당, 뭐 이런 술집 이런 거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에도 별표는 하나 해 주시는 거예요. 개발의 위험. 예. 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얘기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교재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 사업 위험, 보게 되면 법률적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 등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이 예, 법률적 위험인데 특히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은 요거는 행정관청이 결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 의한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관리할 수 없는 위험.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위험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 분양이나 임대가 저조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분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법적인 위험,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400페이지에 시장 위험에 대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개발 사업 초기고요. 이게 100%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 개발 사업 초기에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죠? 대신에 가치는 낮게. 완공이 되면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주택 매수자에게 선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비용 위험이에요. 갑작스런 인플레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죠. 그죠? 예. 이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예, 비용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만약에 고층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예, 만약에 개발업자하고 시공사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건 만약에 100억에 완성을 시켜주기로 했다. 50평짜리를.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도 100억 한도 내에서 다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재를 안 좋은 걸 쓸 수 있거나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책정해서 개발 자금이 빨리 회수가 못 되게 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상에서 얘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업위험. 사업위험은요. 매장 문화재가 출토가 됐을 때. 예, 이거는 땅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여기는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공사는 스톱하고 발굴을 할 때 발굴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하고 발굴된 문화재는 정부에게 귀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국민된 도리로 당연히 신고는 해야겠으나 발견이 되면 이거는 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땅 안 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안 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1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발에 따른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위험이라는 게 교재상에서는 사업 위험까지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건설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PF 대출이 있잖아요. 예,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높은 금융비용을 바라고 대출을 해줬는데 생각만큼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기관도 손실이 커지겠죠. 그런 걸 우리가 건설 위험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뭐 증권사에서도 그 PF 대출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요. 그만큼 시장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는 요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런 얘기죠. 이 개발의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을 때 위험은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의 과정 이런 것들은요 지문이 이렇게 발췌가 돼서 문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몇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타당성 분석은요 제일 먼저 지역 경제 분석으로부터 하죠. 그리고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여기까지가 우리가 선행 분석이고 이게 시장 분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라 한다라고 이론할 때 설명해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 사업계에 관련돼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게 시장성 분석이죠. 전 단계에서 조사한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이 됐을 때 얘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는 별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402페이지에 가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돼 있을 때 A를 보면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장성 분석에서는 이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무슨 분석을 행하냐면 흡수율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과거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얘는 추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라는 것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상에서는 시장성 분석하고 흡수율 분석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402페이지 중간 박스에 보면은 흡수 분석이라고 돼 있을 때 2번의 내용을 가서 보시게 되면 2번 지문에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에 대한 추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인용이 꾸준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정리해 주셔야겠고요. 그러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전 단계인 시장 분석에서 조사한 수익률을 토대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거를 조사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은 투자 분석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 개의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최유의 용이 될수 있는 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순서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얘네들의 분석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분석을 한 상태고, 시장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한 상태란 얘기예요. 그죠? 예, 하지만 가장 상위 레벨은 투자란 얘기죠. 예, 그래서 등호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순서는 지역 경제 분석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등호가 이렇게 부호가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상위 계층의 분석에는 그보다 하위 계층의 분석이 예,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절차를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예,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405페이지에 공공사업의 민자유치 방식, 그다음에 입지 개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